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오전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으셨던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쓰는 전용 행정 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물론이고요.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등등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민원 처리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오늘 당장 서류가 필요한 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산망 장애로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일부 서비스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사이버 테러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급히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 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린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린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인에듀.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고객 3천만 명 돌파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랭크 숨은 강자 아마존 특허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특허. 장기랭크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특허.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오늘 2부 천용길의 정치 TMI 하루는 쉬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방송 이후에는 안동혜미 씨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이 오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아, 오늘 결심 공판이었군요. 그러면 네, 구형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 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뭐 법원 불려 다니고 재판 받고 그래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재판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예, 모두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재판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검사가 구형을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현 정부의 추세 그 뭐랄까요? 그 경제인에 대한 어떤 그 자세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법부가 그런 부분을 고려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구형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 정부의 어떤 기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예.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구형이 뭐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구형 나온 게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그 예, 맞습니다. 불법 과정 그게 왜냐하면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엄벌을 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아, 대법원 판결이었군요. 징역 1년 확정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그 혐의인데요. 자, 일단 뭐 지난 2심에서 징역 1년 받고 이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최종심 받은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거 말고도 지금 이거는 이거 증명서 위조한 것 자체 이것도 중한 범죄지만 이 위조된 문서를 갖다 행사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부에도 이거를 냈다면서요. 위조. 네, 재판부에 냈어요. 근데 이거는 쏙 빠졌죠. 이 혐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 동업자라고 하죠. 동업자의 재판 과정이 되게 불거져서 2013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10년 전 사건이에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제야 결론이 나왔는데 어허. 이게 기소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는지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고요. 이게 총 3번 정도 행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낸 것 말고도 또 다른데 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활용했던 것이 동업자에게는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업자는 3번 사용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아 동업자와 함께 같이 사기를 쳤는데 위조 이 증명서를 갖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동업자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대통령 장모만 쏙 빠졌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왜 이게 그럼 기소가 됐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아,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때 이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정치적 논란이 안 됐으면 과연 이걸 수사를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현재 최은순 씨가 1년 받은 거는 법원에 제출한 것만 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아, 법원에 제출한 거 이건 이제 처벌된 거군요. 네,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처벌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행사. 지금 안 돼서 이게 왜 검찰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1심 재판을 할 때요. 1심 재판부가 왜 이거를 그 한 건만 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검사들한테. 나머지 사문서 위조 행사한 게 있는데 왜 검찰을 향해서 재판부가 이거 왜 기소 안 했냐.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재판부가 그 인사 때문에 인사가 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때는 더 이상 따지를 못했는데 결국 이제 종합하면 이게 검찰이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거를 세 개를 다 했을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1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기소를 안 하고 계속 끌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의 이제 그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에 대해서 기소를 적절히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의혹과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자꾸 뭐 검찰 개혁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권한 기소권이라는 거 기소 독점이니까 지금 뭐 저 공수처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다시 보면은 기소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불기소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있다는 거죠. 이 네, 범죄 혐의가 있는데 우리 기소 안 할래 하는 그 결정 독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 그거였고 또 하나가 요즘 계속 불거져 나온다. 뭐 자기 식구 감싸기 있잖아요. 검찰 그렇습니다. 기소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잘못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검찰은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경찰이 원하더라도 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올려도 검찰에서 만약 기소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불기소로. 그래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법이 보장된 이제 국회 검사 탄핵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판결이 나오자 맞아 야당에서 또 공개 비판을 했네요. 과거 네.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네. 아, 이 장모 사건 보고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발언을 네.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예. 네. 자, 이건 뭐 사과를 할 만한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범죄행위가 나와서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저는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예. 대통령들이 다 나와 사과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장모 관련된 문제고 또 검찰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 의혹도 있는 상황이니 그 사과를 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가족 문제지만 그렇게 사과하는 걸 기대할 텐데 그렇죠. 뭐 불리하면 말을 안 해요. 대통령실이 요즘. 대통령실에 뭐 할 말 없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게 네. 나와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장모 사건에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는 안 했겠죠.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고. 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가족의 이런 판결이 나온 거니까 네. 최소한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그게 도리 아니냐.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참 월요일 아침부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네.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 또 언론학자시니까 네, 또 네.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BS에서 이제 프로그램 뭐 폐지하고 진행자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네.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뭐 언론 구태타에 비유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예. 아,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안 돼요. 박민 사장이 임명장 받은 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근데 네, 이미 했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예. 네. 이 진행자에게. 예를 들면 KBS 그 9시 뉴스 진행하는 앵커에게도 그 전날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라디오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 라디오 진행자에게 그 전날 또 전화를 하고. 주진우 라이브. 예. 네. 네. 근데 그 웃기는 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정자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본부장이 사장이 임명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장은 또 와서 인사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중간에 내정자니까 전화를 했대요. 내정자라는 게 없어요. KBS에 방송국에 내정자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예. 장관입니까 내정자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월권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통보를 해서 그만두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요 군부 독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아니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는 밟아서 해야 되고 원칙은 그 나중에 박민 사장이 자기는 책임 없다. 너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하. 그 밑에 사람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그럼 이건 어떤 의심이 되냐면요. 물론 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박민 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미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내정자라고 소위 얘기하면서 자기가 내정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 사장이 얘기하면 어떻게 알고 있죠? 두 번째, 사장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유, 없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분명히 이거 좀, 위법한 행동인데. 당연하죠. 이 내정자 신분으로, 예. 예. 권한이 그리고요, 없는 사람이. 예. 박민 사장이 그 청문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KBS 주진우를 꼭 집어서, 예. 그 진행자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방송법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방송법 사조에 보면 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요. 사장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도 방송 편성과 제작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이정현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이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까지 받았어요. 딱 이 법이죠. 방송법 사조였죠. 네, 사조. 그런데 네. 예.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성 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 예, 회사와 노조 간에 노조가 예. 노조하고 사장 그 사측하고 합의해서 만든 거. 예. 그게 지금 거기 어떻게 되냐면 진행자 교체나 프로그램 그 교체는 반드시 제작진과 논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유비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뻔히 알고 있을 텐데요. 뭐 이정현 수석 그 전례도 있고 게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처벌 받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어서 이거 다시 조사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예. 더 웃기는 건 지금 이제 제가 뭐 그 더 라이브 있잖아요. 예, 예, KBS. 그 프로그램 예. 같은 경우도 예. 어제 최종적으로 제작진이 글을 어떻게 올렸냐. 어제 아, 밤에. 예, 예, 밤에. 폐지가 예. 결정됐다고 올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전까지는 폐지가 아니고 결방이었어요. 결방. 예. 근데 결방을 하다가 그냥 폐지를 시켜요. 예. 근데 폐지를 시키는데 폐지 시점이 한 달 후에요. 예.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한 달 후면 예. 그 사이에 방송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 폐지하는데 예, 예. 왜 방송을 안 만드는 거죠? 아하. 4주간 결방 상태에 가다가 예. 한 달 후에 폐지를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4주. 그 한 달 예. 사이에는 예.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만들어요, 방송을. 특집으로 다른 거 내보내고. 음흠.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예. 박민 KBS 사장. 예. 취임 하루 만에 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제목을 예. 딱 보고 사과문을 발표했길래, 예. 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자 교체하고 뭐 결방 사퇴나고, 예. 그거에 대한 저는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 지난 방송 지난 예, KBS가 맞아요. 수년간 너무 편향적인 예. 방송을 해왔다. 예.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서 저는 또 그것도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 관련해서 보도한 거. 예. 그 방시민은 또 그걸 또 그 방송국을 제재까지 했어요. 예, 예. 그 결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아니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게 정말 100% 녹취록이 거짓말이고. 김만배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됐냐고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또 유일하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유일하게 밝혀진 게 커피를 안 타줬다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거짓, 가짜뉴스래요. 아니 언론사 입장에서 녹취록이 입수가 됐고 녹취록의 내용이 목소리도 김만배가 맞고 신앙님이 맞고 그 얘기했으면 그거 보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언론사가 무슨 수사기관이에요? 어떻게 다 그걸 확인해 보는데요. 김만배 씨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압수수색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언론사에. 예. 그 언론사는 녹취록 입수가 되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건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요. 예. 아니 있는 내용 그대로 보도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고 윤지호 씨 인터뷰한 것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윤지호 씨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듣는 것이 그게 잘못됐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요. 유동규 씨 지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는데 본인의 진술을 유동규 씨를 종편에서 얼마나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까? 불러가지고 혼자 앉혀놓고 그것도 그럼 가짜뉴스입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언론사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반론도 듣고 그렇죠. 양쪽 의견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언론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거 내보냈다고 해서 그게 공정성을 훼손해서 사과를 해야 될 내용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자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데 KBS가 편향된 건지 그 취임한 KBS 사장 박민 사장이 편향이 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KBS 내부는 어떨지 왜냐하면 저희도 한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완전히 지금 뭐 KBS 내부는 쑥대밭이 돼 있을 것 같고 다음 네. 주쯤 되면 노조 차원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네. 아, 참 이 지금 언론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 네. 이 사건이 아마 두고 좀 내용을 그럼요. 좀 가르치실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도 네. 연구할 대상이죠.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이 그리고요. 독재 시대도 예.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화돼서 언론의 자유를 계속 심장해 왔고 물론 뭐 이명박 박근혜 때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럼 과연 언론사를 이렇게 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렇게 했나요? 막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이렇게 이거는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네. 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정말 네. 아, 정말 네. 사장이 취임해서 내 저 네. 취향이 안 맞다 내 방향성이 안 맞다 그러면 한 네. 시간 한 달이건 두 달이 시간을 좀 두고 그렇죠.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 뭐 법적 그렇죠. 뭐 하자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더라도 비판을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렇게 대놓고 취임하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하차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네. 이거는 정말 독재 시대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예. 지도부와 혁신위 연일 갈등 양상. 오늘도 김기현 대표 이뇨한 혁신위원장 만났는데 예. 뭐 어떤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뭐 어떤 얘기가 나왔다? 뭐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건 보여주기구나. 보여주기. 성과는 하나 높다. 왜냐하면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회담 끝나고 나서 양측의 그 대변인들 그러니까 그 김기현 대표는 박정아 대변인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김경진 위원 두 사람이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입장 그대로 뭐 박정아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조직이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예. 너무 급발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고요. 예. 김경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와서 쓴소리도 하고 혁신위원들 중에 대표나 아니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혁신안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데 대한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어붙이겠다는 거고요. 뼈 있는 얘기가 어떻군요. 네. 합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 양측이 그냥 만나서 보여주기. 왜냐면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측 다. 아.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김기현 대표도 뭐 어제까지도 그랬잖아요. 내 갈 곳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럼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그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윤 대통령과 이뇨한 위원장 그리고 예. 이른바 찐윤 진짜 찐윤 이렇게 예. 한 팀과의 싸움 그리고 예. 그 대항마가 바로 김기현 장제원 그리고 예. 현재 1기 친윤 이렇게 한 팀 돼서 예. 양쪽이 맞아요. 지금 기싸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거는 좀 좀 더 두고 보고 아 참 하나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 있잖아요 예. 예. 청문회가 예. 있었는데 어, 여기도 참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이제 근무 중에 주식 거래하고 뭐 골프 쳤고 또 예. 자녀 학폭이 또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인사가 엄청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그동안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그렇죠. 자녀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인사정보관리단 있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예. 여기 뭐 한 20여 명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 도대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이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아시죠? 뭐라고 그랬는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냥 취합만 해서 넘겨줍니다. 그거 왜 필요하죠, 그게? 왜 20명이 검증단이 왜 필요한? 검, 이름도 검증단이에요. 본인이 검증단인데 밝히지 않으면. 검증도 안 하고 자료만 모아서 넘겨줍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학폭 문제도 얼마나 이거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가냐고요. 이거는 조사만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정순신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동관 위원장, 김승희 그 비서관, 그리고 지금 네 번째예요. 이 정도 들어서만.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그 휘발성이 큰 문제인지 그걸 다 알 텐데 무뎌졌다고 생각한 건지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밀어붙여요, 막. 저는 이게 과연 그 학폭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현 정부가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냥 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요 인사 검증단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또 대구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그러면 거기서도 기자들 쭉 뭐 인터뷰를 하던데. 예. 기자들이 이거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연히 물어봐야죠.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 아, 이상하죠. 가장 물어봐야 될 1번 질문이 그건데 예. 묻지도 않고. 네. 뭐 총선 얘기 자꾸 정치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그럼 왜 그런 건가? 왜 검찰 측이 왜 이렇게 예. 제가 볼 때는 언론사 기자들이 예. 지금 이제 언론사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고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언론사 막 탄압하고 이게 이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권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 무혐의가 나오든 어쩌든 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받으러 가야죠. 변호사 선임해야죠. 그다음에 또 벌금 물어야죠. 벌점 받으면 또 재승인 심사에서 피해 당하죠.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 되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정치 권력이 언론을 탄압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저는. 아, 그나저나 한동훈 장관 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또 부인 또 네. 공사활동 사진이 또 언론에 이렇게 뿌려지기도 했는데 네. 아, 뭐 지금 뭐 비대위원장 하니 뭐 선대위원장 하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총선에 뭐 비례로 네. 나가니 이번에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반반.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한동훈 장관을 출격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다만 대통령은 항상 이런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했는데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의 균형추가요. 총선 끝나면 한동훈 장관 쪽으로 확 치솟을 겁니다. 아, 그럼 그걸 그렇게 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되나요?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계속 앉혀놓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불가피하게 한동훈 장관을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럼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너무 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큰 활약을 해도 네, 그럼 좋은 게 아니다. 윤 그리고 이제 내임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아. 네, 왜냐면 지금 정치 지형이나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고 배지까지 단다.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럼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다음 지도자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임덕이 오면. 한 3년 남았는데도요? 아, 그럼요. 그거는 네임덕 오는 순간. 예. 왜냐하면 재편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력화하고 이러면서 예. 정치 지형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뭐 나와서 역할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된다고 하면 힘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자, 한 네. 1분 남았는데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제가 해석하기는 이래요. 이미 신당 창당은 100%인데 지금 이 상황 즐기는 거 아닌가. 현재 이 국민의힘의 당내 이 혼란. 네, 네. 그래서 네, 네. 결국은 나중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당이 손 내밀어주기를 대통령이 네.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손을 네. 걷어차고 신당 차리려는 이 생각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당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네. 아니 물론 신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대통령이 거절했을 때예요. 오늘도 그 어젠가요? 오늘 인터뷰 나가서 그랬잖아요. 자기 비대위원장 시켜주면 110석, 120석 만들 수 있다. 예예. 예. 그게 저는 계속 러브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당을 찾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지휘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본인이 주도권을 당에서 주도권을 쥐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도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준석의 손을 잡아주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당 차리면 네. 힘들고 어려워요. 아, 그동안 뭐 윤 대통령 향해서 성과를 낼지도 의문이고요. 윤 대통령 향해서 공격했던 그 말들은 어떻게요? 그럼 그렇게 아, 그다 자기 몸값 올리기예요. 몸값.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